세금 폭탄. 10여 년 전 노무현 정부는 이 네 글자의 위력에 그로기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득세 한 푼 내지 않는 시민들도 세금 폭탄에 파편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릴 정도였죠. 세금 폭탄론의 강력한 공세에 종부세는 결국 누더기가 됐고 참여정부는 정권을 넘겨줍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패닉 바잉, 영끌 매수 이런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부동산 급등에 여론이 악화하고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죠. 한쪽에서는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이 세금 폭탄론을 공세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고도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실책은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가 책임질 일이죠. 그러나 세금 부담을 과장하며 세금 폭탄론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속여보려는 시도는 강력히 단죄되어야 합니다. 세금 폭탄론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지 10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우리 민주주의는 그만큼 성숙했다고 믿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쳐도 시민들은 더욱 스마트해졌겠죠. 1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한겨레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진철이었습니다.